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조선 분야 인력 8천 명을 양성하고 세계 1등 조선 강국으로 다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 재도약 전략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엔 최근 세계 선박시장 시황이 고부가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회복 중이고 우리 조선업계 수주 실력도 개선 중인 만큼 이를 기회 삼아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담았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 세계 누적 발주량 3,021만 CGT 가운데 한국은 42%인 1,285만 CGT를 수주해 과거 호황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의 수주량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이런 수주 실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까지 8천 명 안팎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기반 생산 역량도 강화해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율 운항 선박의 시장 점유율을 올해 기준 각각 66%와 0%에서 2030년까지 각각 75%와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